반갑습니다. 야매식당 주인 오미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야매식당이 왜 야매식당이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왜 오미연이가 식당을 운영하냐고, 다른 거를 해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 야매식당을 여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사실 요즘 뭐 먹방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인기인 시대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메뉴를 보는 거는 아마 지금이 최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고, 또 맛있는 거를 얼만큼 먹느냐 보다는 조금 먹어도 내 몸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건강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 저가 배우지 않습니까? 뭐 영화, 방송, 연극 뭐 이렇게 섭렵하고 일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실 배운 많은 것들을 이제는 진짜 서서히 또 잊어버리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잊어버리기 전에 각 분야에 있는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새내기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후배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나만 잘 돼서 됩니까? 이 세상에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누가 오셨나 봐요. 오늘의 손님을 초대했더니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입니다. 사실은 제가 악기 중에 이 기타라는 악기를 참 좋아해요. 어느 날부터 이 기타가 진짜 무슨 종합 악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모든 악기의 가장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내가 하니 콘서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와, 내가 다시 태어나서 젊어진다면 꼭 기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를 치시는 이런,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치는 분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아가씨가 너무 잘 쳐요, 진짜. 보면서 내가, 제가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저거를 한 거야? 막 궁금해 죽겠는 거야. 하니는 워낙에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그쵸.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기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기타가 좋은 줄 솔직히 그렇게 잘 몰랐었어요. 맨 처음에 어떤 언니가 기타 치는 거 보고, 아, 너무 멋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아까 오미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막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막 들으면 나도 막 하고 싶고 그랬었던 열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공부하고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도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제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 한 1, 2년 정도는 막 다른 쪽으로 좋아했었던 거, 내가 관심 있었던 다른 분야 말고 이제 좀 음악으로 다 흘러들어와서 열정이 그쪽으로 많이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음악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타리스트다. 처음 기타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기타 시작했으니까 기타리스트로서 열심히 해서 내가 뭐 1등 기타리스트가 되겠어라는 꿈을 꿨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서
물론 기타를 열심히 치고 뭐 장인정신으로 기타를 정말 잘 치는 거 그것도 욕심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한테 이렇게 맡겨드리고 너도 전문적이야. 자, 포기하지 말아야 돼. 더 멋있는 분께 네, 맡겨드리고 저는 조금 더 재밌고 좀 더 다양하고 즐겁게 제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기타 음이 좋아서 한가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날 알리고 싶어서? 제가 맨 처음에 내가 막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다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서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무대에서 올라갔을 때도 막 엄청 떨고 나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들 수 있을 만큼 막 떨고 그랬었어요. 힘들어하고. 근데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그리고 경험도 쌓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내가 내 모습대로 연주를 하고 내가 내 모습대로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딴 사람도 이제 기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가 제일 궁금하거든. 기타를 치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어떻게 했어?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시작한 날짜가 그렇게 일찍 시작한 게 아니었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늦은 네. 거야? 아무래도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하죠. 다른 친구들 거야, 그 꼭 정해진 건 없는데 그 보통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시작하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시작하잖아요. 4살 때부터 했습니다. 7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거 막 기죽고 그랬었거든요. 엄청 기죽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드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중퇴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클래식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서울 호서 예술 실용 전문 학교에서 학장님께서 저를 활동하는 걸 되게 예쁘게 봐주시고 한 2년 정도 2년제인 호서 실용 전문 학교를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클래식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클래식 기타가 아니라 뭐 실용음악 기타 조금 갈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피크 잡는 것부터 처음 시작하고 2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부터 가고 싶어 했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가자라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지금 재입학해서 지금 아직 지금 또 1학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학년으로? 네. 또 휴학을 해버려가지고 내년에도 1학년입니다. 사랑 잘 다녀보려고요. 그러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평생 공부만 하다가 말 거냐? 그렇죠. 활동을 같이 이렇게 겸비하다 보니까.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인데 이렇게 많이 다니고 연주 다니고 사람 만나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러는 게 더 아니지. 둘 다 중요한 공부지만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뭐 휴학하거나 학교를 늦게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뭐 오랫동안 다니거나 그런 거에는 별로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안 다닌 거야? 네, 고등학교 안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퇴. 중퇴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기타만 고등학교 이러니까 한 2년은 방황했구만?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아예 정규 교육을 안 받고 그 전에도 막 학원을 막 다니라고 해주셨던 기타.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기타 학원 아니 공부학원. 공부학원. 그 전에는 아예 음악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냥 뭐 알아서 지내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었었는데 근데 공부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만 하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동안은 영어 공부만 조금 했었었던 것 같아요. We're thieves, Dad. And what we're stealing is, let's face it, garbage. It isn't stealing if no one wants it. If no one wants it, why are we stealing it? 그래서 영어도 이제 만족할 정도로 했어? 영어를 막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딱 그거였어요. 그냥 괜히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막 효과가지고 막 이거 살라살라 얘기하고 싶은 그 정도의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요즘에 공부를 안 해요. 영어 공부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됐네 뭐. 그럼 됐네 뭐. 오디션을 하거나 그런 일도 있나? 기타 시작한 지 얼마 그렇게 안 됐을 때
코리아가 탤런트라는 오디션 TV에서 방송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또 우연찮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기타 시작한 지 막 1년 반 막 이 정도 딱 됐을 때였는데 그래도 막 조금 막 현란한 걸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어떻게 또 스타킹도 나가게 되고 방송 다른 방송도 스타킹에도 나왔었어. 환상의 호흡, Unbelievable 남매 기타리스트. 뭐야, 뭐야. 천재 기타 남매 열정의 기타 앙상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2학년, 1, 2학년 때 그때 되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돼서 막 연예인들 처음 구경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하 이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은이가 온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어려운 약선 음식을 하면 하은이가 어떻게 사실 맛있거든. 근데 네. 오 감독님이 하은이를 위해서 쉬운 음식을 하자. 아, 그렇죠. 저 쉬운 거에 그래서 기왕에 해주는 거 떡볶이를 한번 어떨까. 근데 내가 또 퀄리티가 있잖니. 네. 궁중 떡볶이를 해주려고. 좋습니다. 자, 오늘 기타리스트 하은 공주를 모시고 아유 무수리가 오늘 궁중 떡볶이를 하겠습니다. 제 역할이 무술이뿐이 안 돼요. 궁중 떡볶이를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완전 좋아요. 저희 엄마가 자주 해주셔가지고. 아 자주? 이건 실력이 뽀록 나는 거 아니야? 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 엄마와 다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을 좀 끓이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 무술이를 위해서 한국 가여라 공주야. 김이상궁 아십니까? 네, 네 알아요. 독이 안 들었어. 뜻이 없어서. 와, 잘 먹겠습니다. 간이 잘 됐는데요? 그치요? 네. 나 왜 이렇게 잘할까? 내가 했는데 맛있네. 근데 내가 맨날 음식 해놓고 맛있다 그런데 삼주 지가 있고 지가 맛있다니까 기준을 알 수 없다. 오늘은 하은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지? 응. 진짜 맛없다 그래도 괜찮아. 맛없으면 맛없다 그래. 맛있어요. 이런 떡볶이를 내가 해서 판다. 그럼 먹으러 올래? 궁중 떡볶이 잘 안 팔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게 맛있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요리가 돼서 무지 비싸지는 거야. 떡볶이 얼마니? 난 진짜 그 떡볶이 안 사 먹어보거든. 떡볶이 요즘에 1인분에 3,000원? 1인분에 3,000원? 난 표가 이렇게 맛있냐? 표 맛있지? 네. 음식의 맛을 아쉬웁니다, 공주님. 진짜 표가 맛있는 거야. 표가 진짜 맛있다. 양파도 오래 볶으니까 맛있지요.
더 맛있게 하려면 이게 아몬드 대신에 또 마늘을 기름에다 바싹 튀겨. 응? 마늘 브레이크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마늘 다 위에다 올리면은 이것도 한 수야. 신의 한 수요. 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고기를 안 넣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약이 되는 음식을 한다. 난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약이 돼도 맛없으면 안 먹어, 사람이.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하은이가 맛있다니까. 음식은 남녀노소가 다 맛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야. 갔는데 뭐 애들 먹을 거는 없고 애들은 싫어할 것 같고 이런 음식은 하면 안 돼. 음식은 같은 재료에 아이디어 싸움이야. 결국은. 요리 배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리를 뭐 요새는 너무 요리 프로그램이 많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 때는 막 학원 가고 이래야지 배웠는데 지금은 뭐 집에 앉아서 열심히 시청만 해도 웬만한 요리 다 하고 유튜브에 좋은 요리 다 나오고 그래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다 보면 또 어우 딸이 해주면 또 엄마 아빠 얼마나 좋겠어 엄마나 아 우리 딸이 그냥 기타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렇게 그냥 음식도 잘하네 그리고 즐거워 인생이 음식을 잘하면 그래서 나도 우리 딸한테 맨날 야 배워 아 그냥 맨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배워서 자꾸 하다 보면 늘어 내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집에 있어서 연주 안 하면 나는 뭐 하고 사나? 이럴 때 밥하고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실망 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슬럼프라는 게 있는 거다. 기타를 아무리 잘 치고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누구나 이게 슬럼프라는 게 있어.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라든지 뭐든 간에. 그럴 때 내가 딛고 일어섰을 그 디프레스 안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다른 즐거움을 또 찾아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의 목표가 멋진 기타리스트지만은 이 기타리스트의 다음, 내가 이걸 만약에 못한다면 다음에 뭐 할 건가를 취미생활로 계속 키워놓는 거야. 뭐 음식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든가 무슨 뭐 자기 취미생활 있을 거 아니야? 있어, 없어? 있어요. 뭐 해? 저 책 보는 거죠. 책 보는 거. 책 보는 것도 참 좋아. 남이 겪은 거를 막 내가 돈 지불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시간 안 하고 바로 하잖아.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거를 통해서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지금부터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도 많아서 뭐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할지 모르지만 다 있어. 연애에 실패하든지 뭐 결혼에 실패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와 관계없이도 재난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엎을 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하는 거는 책으로 하고 음식은 그냥 아무거나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내 몸에 약이 될 수 있는 거를 꼭 먹어요, 공주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맛도 있고 품위도 있는 이런 거리 음식이 아닌 궁중 떡볶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하은 공주께서 아주 맛있다 그래서 흐뭇합니다. 자, 인사하고 우리 또 다음에 하은이가 또 뭘 좋아할 수 있는지 연구해가지고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ess than one minute I never thought true love would be making one as lovely as she but it's such a lovely made from love.